lost my best friend to 23. She left her body and hovered above me. I saw no shadow, I looked around. Searched every building and home that I found. I saw no shadow, but felt a glow. The warmth inside me kept me afloat.희용아, 거기 뭐 냄새가 나? 안 돼. 이 돌을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뭐 어떡해. 그래, 그거 내가 두 가닥은 먹게 해줄게. 두 가닥까진 괜찮아. 약간 사람 머리결 같다. 바질 그거 먹어도 돼. 로즈마리도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향이 좋지? 아이고, 너무 귀엽네. 호기심이 이렇게 많아. 밥을 많이 안 먹었네. 배 안 고파? 그랬죠? 이뻐, 이뻐. 그랬죠? 오잉? 좋아, 노래? 좋아? 그랬어? 오잉? 일단은 고양이한테 음악 틀어주고 저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들깨 칼국수 두부면으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 볼게요. 두부면 먼저 좀 물에 헹궈주고, 이거는 애호박은 아니고 주키니인데 전 주키니 먹을게요. 맛 비슷해가지고. 이걸 또 씻어줄게. 뭐하는데? 뭐하는데? 나 일단 저녁 먹고 놀아줄게. 일단 물 3컵 반. 치킨스톡 살짝. 물 끓으면 애호박. 아니, 주키니. 콩마늘도 넣어줄게. 너무 많나? 여기에 저는 멸치 한 스푼. 두 스푼 넣어줄게. 그리고 국시장국 한 숟갈. 끓으면 주키니가 흐물해질 때까지. 지금 좀 흐물한데? 두부장 넣고 물이 좀 적네? 콩나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끓으면 참기름,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한 스푼이랑 들깨가루 네 스푼. 약간 거치네? 탕용인데도 살짝 거치네. 그리고 살짝 부드럽진 입자가 생각보다 간이 안 돼서 맛간장도 살짝. 이게 입자가 너무 두껍나 봐요. 입자 고운 거 사세요. 이렇게 불 끄고 어느 정도 간이 맞았거든요. 김가루도 잔뜩 해주면 이제 그 약간 뽀얀 느낌이 날려나? 김가루 때문에. 약간 미역국수?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사실 벌써 풀을 깎아 먹어가지고. 괜찮아, 봐줄게. 옷을 좀 갈아입고 왔고요. 얼른 밥 먹고 놀아줘야 되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제가 생각한 비주얼은 아니긴 해요. 입자가, 전 입자 탕용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샀는데 입자가 너무 거칠어. 이런 게 아닌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제가 생각했던 비주얼은 아닌데 맛은 진짜 맛있어. 간을 생각보다 한 번에 맞추기 힘들어서 그냥 계속 국물을 떠먹어보면서 제 입맛에 맞게 간을 했거든요. 전 맛소금에 좀 계속 넣었어요. 맛소금이나 간장도 살짝 넣었고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싱겁더라고. 돌싱글지를 보자. 나는 솔로 말지. 제가 뭐해? 종이백 손잡이 되게 좋아한다. 근데 와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겨울이랑 너무 어울리는. 완전 잘 먹었어. 국물이 진짜 맛있어. 여기 봐줘. 여긴데. 맹수. 말랐는데 느렸어. 말랐는데 느렸다. 맛있어. 키보드 밟지마. 안돼 이제 자야지. 이제 자자. 안돼. 아 왜. 어? 무례해. 무례해 너. 아니야 자야 되는 시간이야. 이제 새벽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얘봐, 얘 이러다 너 떨어진다, 너. 아니, 제발. 귀여우면 다야? 신기했어? 아주 가깝네 얘. 제발. 아, 너무 뜨거워 얘. 고기. 보는 거야? 아, 조는 거구나. 디발리세 가방인데 이거는 뮤즈 미니 젤리 빈백이에요. 두 번째 버전이고 되게 미니한 사이즈예요. 모양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밑에 저는 지퍼가 있어가지고 밑으로 넣는 가방인가? 했는데 이거 그거 있죠? 이게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요. 캐리어처럼
캐리어 확장형 캐리어처럼 이런 거고 요 안에는 자석으로 돼 있어요. 안에 수납은 요 정도. 제가 느끼기에는 얘는 되게 납작이 가방이어서 막 엄청 수납을 한다기보다는 좀 디자인? 모양이 너무 귀여우니까 디자인적으로 메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옷에 포인트 얼마나 들어가는지 볼까요? 생각보다 쉐입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립 시도 지갑 에어팟 쿠션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 정도는 들어가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게 크로스백으로 멜 수 있는데 끈이 얇아요. 그래서 맸을 때 투박한 느낌이 없거든요.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 큰 길이도 얘를 안쪽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얘를 얼마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이렇게 끈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실버로 돼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게 금색이었으면 솔직히 조금 촌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쉐입이 너무 귀여워. 진짜 젤리빈 같아. 그리고 이게 광택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광택이 좀 났으면 촌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광택이 없으니까 좀 살짝 고급진 느낌. 여기 이렇게 딱 잡고 다니면 너무 귀엽겠다. 한번 이걸로 코디를 해볼게요. 이거 와인백이거든요? 진짜 색도 와인 컬러인데 버건디 컬러인데 이게 재질 너무 좋아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렇게도 들 수 있고 이걸 요렇게도 들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입어봤는데 팬이 좀 과한 것 같아요. 더우네? 다시 옷을 갈아입었고요. 이렇게 오늘 입었어요. 손에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이거 하나만 매도 딱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끈 길이를 좀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이렇게 짤막하게 맸는데 너무 귀여운 거 있죠? 뒤에 로고가 있는데 좀 약간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마음에 들어서 여기 안에 겉옷 안 입고 입어도 좀 예쁘더라고요. 겉옷 안 입으면 이런 느낌. 생각보다 되게 짐이 다 들어가서 아주 잘. 그래서 이렇게 입었어요. 손에 들어도 너무 귀엽거든요. 이 가죽도 되게 부드럽고 약간 유연하고 말랑말랑해서 부담이 없어요. 예쁘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갔다 오겠습니다. 창경궁 왔어요. 저 오늘도 약간 한복처럼 입었거든요. 한복은 무료라던데. 한복 무료야? 아니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저 여기 이렇게 입었네. 아니 근데 사람 못 잡혀. 감사합니다. 날씨 오늘 쓸쓸하면서 너무 좋아. 바위를 옆에 덧댄 건가? 아니면 저거 자체가 느끼나보나? 그건 아닌 것 같지. 신기하다. 여기 너무 예뻐요. 대박이잖아.
놀래방 갈래? 근데 내가 나와. 그리고 왜 나와? 괜찮아? 단풍놀이 너무 좋아요. 뒤에가 뭔지 챙겨주고 고양이 완전 보호색. 여기가 너무 예뻐. 이 창경궁 안에 있는 식물원? 여기가 진짜 예뻐. 언니, 제가 사진 디자이너분을 만나가지고 사진을 엄청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도 주고 가셨어. 너무 귀여우신 분이네. 그리고 패션도 너무 귀여우셨어. 에어팟 맥스 끼고 약간 흰색 스포츠 레깅스 신고 그리고 모자 쓰고. 아 근데 갈수록 추워진다. 우와 이 카메라 뭐야? 진짜 바쁘다. 코스파 많이 생각하셔. 난 이런 조금 어두운 컬러가 좋긴 하더라. 약간 쓸쓸한 느낌? 이게 뭔가 영상을 안 담겨.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어, 너무 맛있겠다. 우와 사람 되게 많아. 두 명. 네. 짜슈기랑 트러플 들기름 하고 흰나물이 아니지 새싹이지. 너무 맛있겠어. 이거는 짝짓지 백을 했는데 거처에 왔어요. 여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최애 카페거든요. 하나도 없나? 웨이팅은 없는데 자리는 없네. 오 이게 문 열어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 귀여워. 어떡해. 뭔데 이게. 문 좀 열어줘. 아 귀여워. 문 좀 열어주세요. 똑똑 좋아요. 님은 파이키야. 파이키 귀여운. 나 니가 막 뭐지? 그래 심지어 그 나머지 오츠라떼랑 이게 화이트 템플 부산 오히려 오빠들 왜요? 너무 생각 진짜 많았어. 너무 고소해. 와, 봐도 되게 멋있게 했는데? 재밌다, 재밌다. 재밌겠다. 미리 크리스마스. 뭔가 똑똑해. 귀여워.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어요. 그냥 플로 가디건에 되는 자주 입는 자라 바지 로퍼 메시 갑. 모자는 버버리 블루라벨 헌팅캡 조금 단정하게 입어봤습니다. 갔다 올게요. 이런 가을. 가을이에요, 가을.
너무 힘들다. 나 진짜. 우와! 우와! 대박이다. 완전 대박이잖아, 여기. 어, 나 여기 어디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 어, 내. 페퍼로니가 어디 있냐? 페퍼로니. 이거 되게 미국식 피자 같이 생겼어요. 오늘은 감 샌드위치. 감 프라타 샌드위치 만들 거예요. 깨끗이 씻은 감을. 한 이 정도? 좀 씨가 없어서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바질 페스토를 듬뿍. 이거 그림 요거트. 그냥 이렇게 섞여도 돼요. 3번 흡수. 안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브라타 치즈 올려주고 소금. 발사믹을 해야 되는데 저는 화이트 발사믹밖에 없어서 장식을 위해 살짝의 바질 페스토. 아니, 바질 가루. 얘도 잘 먹겠습니다. 사실 맛있을지 몰랐어요. 그냥 진짜 막 한 거라서. 있는 재료로 감을 얇게 썰면 그냥 이렇게 껍질째도 먹더라고. 대박 맛있다. 약간 바질 페스토 향이 강해서 감맛이 강하진 않은데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은은하게 맛있고 브라타 치즈를 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얘가 너무 전체적으로 되게 보드랍게 해줘. 제가 최근에 뭘 많이 느끼는 게 뭘 일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하는 게 좋아서 시작해도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다 감수를 해야 되구나. 그런 거 엄청 많이 느껴요. 단순하게는 그림을 그리는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서 이걸 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도 내가 해야 될 게 되게 많구나. 진짜 앞뒤 딱 자르고 딱 그림 그리는 작가는 그림 그리는 거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훨씬 많은 과정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이 엄청 많은 게